우리 죄인들은 조건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조건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하고 진노하는 것도 조건적 진노다. 조건적 진노는 상대방이 나를 욕을 했기 때문에 내가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조건적 진노다. 조건적으로는 당연하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시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시나. 정말 그 은혜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의 하나님. 즉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그분의 진노는 조건적일 수가 없다. 그분의 진노는 사랑을 주고 싶은데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생명을 받아서 죽은 죄인이 그 죄인을 살리고 싶은데 죄인이 그것을 거부할 때 하나님 속에 끓어오르는 안타까움. 생명을 살려주고 싶은데 그 생명을 받지 않는 그 죄인을 향한 더 뭐요? 더 뜨거워진 사랑을 분노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분노의 불꽃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불은 뭐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불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는 정말 불타오르는 뜨거운 사랑, 거부된 사랑,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분노다.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분노도 참 은혜로운 거예요, 아니요? 참 은혜로운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죄가 많은 곳에 더하는 은혜가 바로 분노예요. 그렇죠? 자,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생명을 떠나버리니까, 즉 무조건적 사랑을 떠나버려서 조건적인 인간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조건적인 사랑이 의이다. 의이라는 말은 옳다는 말이에요. 조건적 사랑이 옳아.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버린 인간, 즉 무조건적 사랑이 옳지 않은 것이 되어버린 사람들을 죄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생명이 옳지 않은 것이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자일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그 죽은 자가 바로 죄인이다. 이 죽은 자는 스스로 살아날 도리가 없어. 죽은 자가 살려면 반드시 생명이 필요하다. 얼은 것을 녹이려면 반드시 열이 필요해. 얼은 것이 스스로 녹지 않아. 열이 공급되어야만 녹듯이 죽은 자가 살려면 생명이 공급되어야만 산다. 그러니까 구원을 위하여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맞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생명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이 죽은 자를 구원해내고 싶은
이유는 뭐라 그랬습니까? 네, 이유는 살리고 싶어서 구원하는 거야. 죽은 자식 살리고 싶어서. 자기를 떠나서, 즉 생명을 떠나서 죽은 자, 죄인이 되어버린 자기의 생각을 반대하는 죄인이 되어버린 인간을 살리고 싶어서 구원하는 그래서 절대로 우리들 구원은 우리들이 어떤 구원 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 자격이 있어서 구원하시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할 때, 그럼 나 같은 사람은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지. 내가 교회를 댕겨도 몇 년을 댕겼는데. 내가 교회 댕기면서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그것이 뭐예요? 아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관점, 그거를 구원관이라 그래요. 그 구원관을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야 생명이 무엇인 줄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고, 과연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자기가 뭐 하려고 만들었어요? 만든 목적이 뭐예요? 인간을 만든 목적이. 사랑을 주려고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신 하나님은 혼자 계시다면 자기 자신의 존재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사랑이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기가 가진 사랑을 어떻게 주어야만 자기의 존재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야, 그 사람 만들어 봐야 골치 아프다. 뭐 싸워 싸고 서로 죽이고 암 걸려 싸고 아유, 난 혼자 있을래. 요즘 젊은이들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교육비 뭐 이런 거 키우려면 힘들다. 그럼 뭐 우리끼리 애기 낳지 말고 뭐 소위 인조이하고 살자. 그건 참 그게 이제 이 세상에 죄가 많아간다라는 확실한 증거예요. 사실 자녀에게 자기 자녀에게 베푸는 사랑의 그 즐거움. 그거를 잃어버려가는 그 시대가 됐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키우는 재미가 있잖아.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안 되는, 이것이 무시되는 세상이야. 이게 겁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참 무섭게 유전자가 꺼져가는 세상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뭐 그러니까 진정한 즐거움, 소위 즐거움을 enjoyment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둘이만 애들 없이 enjoy하고 살면 되지. 또 이제 뭐예요? 아이 막 결혼하니까 골치 아프다. 맨날 부부 싸워요. 그러니까 뭐. 결혼하지 말고 혼자서 뭐예요? 인조이하고 살자. 이 사랑의 즐거움을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들었을 때는 사랑을 주시기 위하여 만들었고 그 자기가 만든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사랑을 준다는 것은 그것은 자기 자신의 존립을 위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 하나님이 아무것도 창조하지 않고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 주실 일도 없고 그럼 하나님 뭐 하는 거요? 혼자서 인조해야 하는 거지. 그럼 요즘 애들은 똑같네. 뭐. 그렇죠. 그래서 이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해야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창조 안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막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인간을 만들었냐? 막 경상도 말로, 막말로 하면 지졸났고. 왜? 안 만들면 자기가 심심해서 못 살아. 무료해서 못 살아. 내가 왜 하나님인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자기 좋으려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좋으려고 만드신 우리니까 우리 인간이 자기를 떠나서 죽으면 반드시 뭐예요? 살려내서 구원하시려고 그러죠. 그래서 자기를 인간이 떠나버렸어. 자기는 더 이상 그 떠나버린 죽은 인간의 하나님이 아니야, 이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제가 맨 마지막에 말씀드린 구원하시는 이유는 뭐라? 구원하시는 이유도 지졸라고 구원해요. 그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다시 되고 싶었어. 우리의 하나님이 다시 되고 싶었어.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참. 그러니까 여러분 어깨 위에 있던 무거운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지? 이런 짐이 뭐예요? 다 내려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짐은 뭐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나는 얼마만큼 착해야 되냐? 얼마만큼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냐? 이 정도면 될까? 이런 무거운 짐. 누가 지어준? 그 유대교인들이 지어준, 이스라엘 전 백성에게 지어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 짐이 짐질 필요가 뭐예요? 전혀 없다는 것을 내가 알게 하면 너희는 쉬게 될 거야.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되는.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을 요약해 봤습니다. 참, 나는 너희에게 너희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었다. 아, 참, 이거 기쁜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 꼭 기억하십시오. 저기, 민수기 15장 41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너희 주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자, 이제 이래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들을 좀 성경에 다른 데 있는 그 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내 율법들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날들 이후에라는 말은 여러분이 이제 아 십자가의 의미가 그런 거구나. 아 십자가의 의미가.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시고 그거를 우리가 대속하시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신 구원을 받아들이면 그때 이제 다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때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구원을 받고 나면 구원을 받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무엇을 한다고요? 네, 언약을 세운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십자가 이전에 언약이 있고 십자가 이후에 언약이 있습니다. 언약이란 것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는 언약과 인간과 인간들끼리 하는 언약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지금 현재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시는 약속, 언약이라는 건 약속이죠. 사실 언약이라는 말은 약속보다 더 엄숙한 약속을 얘기해요. 보통 영어로도 약속 그러면 promise 그러지만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는 약속을 covenant, 언약, 좀 더 엄숙하고 이제 그게 이제 신약에 오면 그 covenant가 testament. 그래서 Old Testament, New Testament. Testament도 이게 다 약속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testament라는 말은, 누가 죽고 나서, 나는 내 재산을 누구에게로 주기로 약속한다. 그게 테스트먼트예요. 그건 굉장히 뭐예요? 바꿀 수 없는 엄숙한 약속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인간에게 주시는 약속은 그런 약속입니다. 여러분, 자, 내 재산의 반은 우리 장남 상구에게 주기로 연한다. 그게 이제 우리 아버지의 테스트먼트예요. 그게 우리 아버지의 언약이야. 아시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나머지 50%는, 다섯 형제가 10%씩 나누어, 10% 형제에게 나누어 준다. 그거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그렇죠? 그거를 아셔야 돼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보면 성경은 새 언약과 옛 언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언약과 옛 언약이 조금 유식한 말로 표현하면 그게 뭐예요? 새 언약은 뭐예요? 신약. 신약이 새 언약이죠. 그 다음에 옛 언약은 뭐예요? 구약.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책이다. 성경 전체가 약속 덩어리라. 그래서 여기 보면 그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지키던 십계명 말고 내가 너희에게 무슨 계명을 주노니? 새계명을 주노니. 예. 그러니까 옛 계명이 있고 새 계명이 있어. 그러면 옛 계명이 있고 새 계명이 있다면 옛 계명은 어떻게 된 거라는 얘기예요? 옛 계명은 이제 쓸모가 없다 이 말입니다. 쓸모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더 좋은 계명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 이는 앞서 있던 계명. 그러니까, 옛 계명입니다. 그렇죠? 옛 계명이 참으로 연약하고, 뭐함으로? 무익함으로 폐하여졌고, 그래서 하나님은 뭐를 주셨다? 새 계명을 주셨다. 그래서 이 말이 성경에 있는 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계명은 영원히 지켜야 되는 것이다. 거기에 제가 뭐라 그럴까요? 뭐 그분들이 저를 속이려고 속인 건 아니죠. 그 십계명은 영원히 지켜야 되는 도덕법이다. 여기에 제가 그냥 야 그렇구나 그렇게 되니까 십계명 속에 있는 뭐예요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게 맞구나 그래서 제가 안식일 교회에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성경에 이런 말이 있는 거를 몰랐다고요. 예 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이제 십계명에 있는 넷째 계명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게 토요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매주 일곱째 날이니까. 그러면 이제 그러면 쉬는 날 없어요? 옛 계명이 폐해버렸다. 무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얻고 나면 드디어 뭐가 온 거예요? 우리에게 쉼이 온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때까지는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라는 그 고민으로 쉼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네. 네,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잖아도 제가. 쉼이 없어요. 네. 근데, 이야.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드디어 나를 어떻게 해 주셨구나? 구원해 주셨구나. 그것도 뭐 없이, 조건 없이. 왜? 내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나를 살리고 싶어서 그래서 구원을 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딱 받아들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나를 어떻게 하신 거야? 나를 쉬게 하셨죠. 예. 네. 그 전까지는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갈 수 있을까?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다 오시니까 오셔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원을 다 이루었다. 는 말을, 말씀을 내가 탁 받아들였을 때, 와, 정말 나는 이제 쉴 수 있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쉼은 언제까지 쉬는 거요? 24시간 토요일 하루만 쉬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쉬는 거요? 영원히 쉬는 거야. 그래서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간다. 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토요일 안식일은 무엇을 하는 거냐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원해서 너희에게 생명을 줘서 어떻게 너희에게 영생을 주어서 너희를 살려서 너희들과 내가 다시 어떻게 쉬는 쉼, 그 다시 쉬는 쉼을 내가 반드시 회복할 것이다. 언제 잃어버린 것을 회복한다고? 에덴의 동산에서. 에덴의 동산에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맨 첫 번째 가졌던 그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우리 인간을 품고 쉬셨던 그 안식, 그 쉼을 내가 언젠가는 꼭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너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게 해서 너희들을 다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 한 내 아들이 되게 하셔서 그때 너희와 함께 다시 쉬는 그 안식을 내가 반드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을, 그 언약을 보여준 것이 매주 토요일마다 안식일로 지키고 쉬다. 왜? 잊어버리지 말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 잊어버리려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반복하고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 안 하면 어떻게? 흐지부지 돼. 적어도 일주일. 그래서 서로 연애할 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연애 편지를 해야 돼.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돼? 그거 안 하면 의심이 가기 시작해. 딴 여자가 생겼나 보다. 딴 남자가 생겼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도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니까 창조 때도 일곱째 날이었으니까. 이제 나중에도 그 일곱째 날, 그 토요일이란 말이에요. 그날마다 쉬게 해주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한을 쉬게 해주면서 다른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가 어느 땐가 때가 차면 내 아들 예수를 반드시 보내서 너희를 다시 뭐예요? 너희에게 다시 영원한 안식을 줄 것이야 라는 그 약속이 십계명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 보내서 안 보내서,
보내서 십자가에 피 흘리게 했어, 안 했어? 그래서 우리에게 그 새로운 안식을 줬어요, 안 줬어요? 그것을 우리가, 아, 그렇구나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옛날 약속은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 없어서 무익함으로 패했다, 이 말이에요. 박수, 그러냐. 네. 그거예요, 그 말이야. 십계명은 엉터리고, 그거는 쓰잘데기 없어서 패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전에, 예, 십자가 이전에 하신 약속을 십자가에서 이루어셨기 때문에 더 이상 뭐요? 우리에게 유효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십계명이 패했다는 말은 뭐, 살인해도 좋다, 도적질해도 괜찮다, 이런 말이 뭐요? 아니라는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글을 이렇게 잘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십계명이 패했다, 의문의 율법이 패했다, 십자가로 패하시고, 십자가에 의문의 율법을 못 박으시고, 모든 것을 패했다, 라는 말을 하면서, 또 정반대 말도 해요. 정반대 말을 하면, 그건 뭐라고 그러냐면, 계명도 율법도 의롭고 거룩하고 그렇다고 또 그래요. 그럼 무슨, 그러니까 전 옛날부터 바울이 이거 한 입으로 뭐예요? 두 말을 해. 이게 무슨 일인가? 자,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율법은 패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놓고 여기 이제 로마서 그 보세요. 그러므로 율법도 참으로 뭐예요?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갈피를 못 잡아요. 이 바울이 무슨 뜻으로 이런 말을 하는 건지. 이게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로마서 3장을 보면,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굳게 세우느니라. 제가 이 성경절을 안식교인일 때 제가 많이 써먹었습니다. 뭐 할 때 써먹었게? 여러분의 안식일을 꼭 토요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설득하려고 할 때.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율법을, 계명을 폐합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뭐예요?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히려 율법을 더 굳게 뭐예요? 세운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럼 아무도 아무 말도 못해. 그래가지고 제가 안 시킬 경우에 많이 만들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이제 그런데 제가 안 시킬 교회를 떠나고 나서,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지? 그건 제가 또 고민이 되는 거야. 그렇죠? 무슨 말일까? 사도 바울은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다고 그랬죠. 그러고 또 사도 바울은 패했다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 사도 바울, 바울이 분명히 1구 2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네. 아까 보여드린 히브리서 7장 18절에서 옛 계명은 무익하다, 그래서 패했다. 그리고 더 굳게 뭐요? 세운다, 거룩하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이거를 은근히 피해요, 이거를. 저는 제가 이거를 많이 옛날에 써먹은 거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을 할 수밖에 없어. 그래야 제가 완전히 안식일 교회로부터 내 마음이 떠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자꾸 그 끈앞풀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십계명 문제, 안식일 문제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하게 된 거예요. 지난 6개월 동안 제가 철저히 연구했어요. 지난 6개월은 제가 이 안식 십계명, 그 십계명 속에 있는 안식일 이 문제를,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지금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해결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만약, 자, 이러이러함으로 토요일을 안식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드디어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그 안식일을 회복해서 우리를 쉬게, 영원히 쉬게 하셨으므로 이제는 그것을 상징하는, 그것을 약속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으로서의 십계명은 이제는 무효하고 그러므로 폐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또 어떤 안식일 교인이, 이상구 박사 보시오, 여기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그랬는데 그건 안식일을 또 지키란 말 아닙니까? 하면 제가 말 못하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진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 이 율법 굳게 세운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 말을 이제 아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 사도 바울에게는 법이 두 가지가 있어. 아시겠죠? 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슨 법?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어떻게 해방시켰다. 그러면 죄와,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기 전까지는 나는 무엇에 얽매여 있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여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탁 만나고 보니까 그 예수님 안에 법이 있다. 그 법이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발견하니까, 내가 이때까지 종노릇했던, 얽매여 있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는 해방되었다. 그럼 죄와 사망의 법은 뭐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무슨 법이요? 여러분, 이제 이런 거를 다 알아야 돼요. 알아야, 이제,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무슨 말이냐고 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
자, 우리가 십계명을 가지고 얘기를 해봅시다. 십계명을 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신명기 9장. 자, 십계명은 어디에 기록됐습니까? 돌판에 기록된 거예요. 자, 보세요. 즉, 하나님께서 너희와 맺은 언약의 돌판이라. 그러면, 자, 이게 분명하게 십계명도 무엇이라 이 말입니까? 하나님이 언약한 거, 약속한 거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언약, 약속을 자꾸 우리는 뭐라고 오해하고 있어요? 명령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거야.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십계명은 어느 책에 있어요? 구약책에 있어. 구약책이란 말은 무슨 말이요? 십자가 이전에 주신 약속의 책이다 이 말이에요. 그 약속에 십계명이 있으면 십계명도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지. 그래서 언약의 돌판이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뭐예요? 명령으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십계명이 전부 사도 바울에게는 뭐였어? 명령이었어. 명령이면 뭐예요, 그게? 명령이면 잘 지키는 놈은 천국 보내주고, 안 지키는 놈은 뭐예요? 천국 안 보내겠다는 뜻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약속이면 뭐예요? 약속이면, 아, 그게 뭐냐면, 자, 그 십계명을 보면,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 이제, 도둑질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명령이 있어. 그러면 그런 짓 하면 뭐요? 천국 못 가. 그런 거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한 계명을 사도 바울은 받아들여서 믿고 있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온통 전부 뭐예요? 명령을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 중에서는 그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제일 잘 복종하는 사람들이었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는 야, 저 바리새인들은 천국 가는데 우리는 힘들 거야. 이렇게 생각한 그런 법이었어. 그러니까 그런 법은 그 법들이 율법과 십계명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약속인 줄을 모르고 있을 때였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그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는 것도 약속이었어 알고 보니까. 그러면 그 약속은 무슨 뜻을 지닌 약속입니까? 나는 너희를 앞으로 절대로 살인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이야. 나는 너희를 앞으로 도둑질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이야. 나는 너희를 앞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로 만들어주겠다는 약속. 그렇다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광야로 데리고 온,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약속을 해야 될 정도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는 말입니까? 갱상도 말로 하면 행패남는 놈들이었대. 왜? 사람 죽이는 걸 뭐요? 수틀리면 죽여버리지 뭐. 도적질 하는 것도 뭐예요? 주인 안 보이네. 그럼 그건 내 거야. 그런 수준의, 도덕적 수준에 있었던 사람들이야. 교육 수준, 교육 받았겠어? 못 받았지. 왜? 노예들이니까. 그 노예 생활을 몇 년을 했다고? 430년.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노예였고, 증조 할아버지도 노예고, 고조 할아버지도 노예고, 고고조 할아버지도 노예고, 그 위에 할아버지도 노예. 그러니 노예 근성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정도의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하는 약속은 뭐예요? 원수도 사랑하라 라는 말은 명령이 아닙니다. 뭐예요? 약속이야. 그거는 십자가 이후의 약속이야. 그러면 그 말은 무슨 약속이에요? 나는 이제부터 너희들을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그 약속, 이야, 여러분. 이 약속을 받은 우리야 지금 아시겠죠? 예. 네. 우리가 지금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뭐는 받았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내가 주는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는 이제 어느 정도 사람다운 사람은 뭐예요? 도적질 안 하는 사람. 그렇죠? 살인하지 않은 사람. 그런 법 없어도 뭐예요? 살 수 있는 수준은 됐으니까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새 약속을 주마.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마. 와, 이거 정말 기쁜. 소름 끼치는 약속이에요. 나를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아직도 원수 사랑 못하잖아. 어떡하지? 그러지 말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주시는 구원을 받아들였으니, 그 구원을 받아들이면 그 구원과 함께 들어오는 것이 누구요? 보혜사 성령이야.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이 내 속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성령을 거부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정령코 나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고 약속을 받은 사람이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원수를 사랑하라. 그걸 명령으로 받아들이면 그거는 죄와 사망의 법이 돼버리는 거야, 다시. 그거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법은 알고 보면 약속이야. 그 약속이 우리에게는 더 생명을 더 주겠다는. 즉, 무조건적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더 부어주셔서 세상에 누가 나에게 뭐예요? 오른뺨을 치면 뭐라? 왼뺨을 돌려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스트레스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유치한 십계명을 준 이유가 뭐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치하고 악하기 뭐예요? 짝이 없는 백성들로 완전히 망가져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사람들한테 원수를 사랑하라. 그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인 없는 물건을 그냥 아무렇게나 가져가지 않는 것만 해도 그 사람들은 뭐예요? 용된 거야. 그런, 그 정도는 되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예. 네. 여러분, 그런 십계명을 제가 여러분에게 줄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여러분 앞에 제가 탁 서가지고, 여러분, 뉴스타트 센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 센터에서 앞으로 20일간 지내실 텐데, 그동안에 꼭 지키셔야 할 10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옆집, 옆방 물건 훔치지 마십시오. 옆방 여자 넘보지 마십시오. 이게 말이 돼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게 뭐예요? 말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이 세상 어느 민족들보다 가장 악한 민족이 되어있었다. 그 십계명이 필요할 정도. 그거를 알면 여러분은 감동받습니다. 왜 감동받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만 해도 이 세상에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 그러나 그 어느 민족들보다 가장 악하게 타락되어버린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구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것이 은혜로운 거야. 그러니 여러분의 구원받는 조건은 이미 다 갖추고 있어. 왜? 여러분은 살인하지 말라. 그런 법 없어도 살인 안 할 사람들 아니요. 그렇죠? 옆집, 옆방 물건 훔치지 말라 해도 뭐요? 안 훔칠 사람들 아닙니까? 예. 네. 이제, 그래서 그런 법들은, 네? 그게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 사도 바울이 노예가 되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탁 만나고 보니까, 십자가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이야, 그 이때까지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법이 다 저렇게 나를 구원하겠다는 약속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으로 나를 어떻게 해방시켰구나 십자가에서 이렇게 된 거다. 네. 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폐했다고 하는 모세 율법 십계명도 알고 보니까. 그거는 폐했지만, 그 십계명을 다시 자세히 보니까, 그 속에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예, 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타락하고 악해진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하셔가지고, 그런 계명을 줬는데, 그 계명도 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계명이었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 악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뭐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시발점이었어, 그게. 그렇잖아요. 그거를 깨닫고 나니까 사도 바울에게 와. 내가 패했다고 했던 그 계명도 알고 보니까 뭐예요? 참 거룩한 것이었구나. 참으로 의로운 것이었구나. 예. 그러니까,
쓰레기통에다 쳐넣어 버리려고 했던 계명이 알고 보니까 뭐예요? 그게 다 십자가로 피 흘려서 우리를 세상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겠다고 했던 약속들이니 이제는 쓰레기통에 천을 빌어놓고 우리가 야 그 계명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 사랑의 거룩하심을 그리고 그 의로우심을 내가 다시 보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나니 아, 그 모세의 율법이 이 나에게 새로운 가치가 있는 것이 되었다. 이거죠. 이제 사도 바울이 일구예언한 이유를 알겠죠. 그렇죠. 이래서 사도 바울이 왜 일구예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가를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다 아시면, 야,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모든 명령은 약속입니다. 자, 모든 명령이 약속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유를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야 돼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하도록 해 주겠다. 아, 하나님이 나한테 그 약속을 하셨네. 그거를 믿고 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결국 포도가 열린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의 노력이 아니다 이 말이야. 내가 그렇게 변화시켜 준다 이 말이야. 자,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말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뭐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인간이 죄인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 않고 나를 떠나 있다면, 즉 너희는 아직도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 있다면. 내가 명령해도 너희는 아무것도 뭐예요?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명령한 것을 너희에게 내가 명령한 대로, 내가 약속한 대로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은 포도나무인 내가 가진 너희들에게 뭐예요? 성령을 줘서 그렇게 변화되도록 해 주니까 그럴 때만 너희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수가 있는 거다 이 말. 그러니까 너희들이 구원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는 구원 받기 위하여 내가 말한 것을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 받기 전에 있는 사람에게, 아직도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 이상구 너는 이러이러이러해서 착한 일을 하면 내가 구원해 줄 거야. 그런 생각은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명령하신 대로 다 복종하고 임무를 완수했으니 구원해 주십시오. 그거는 말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엄마가 아기에게 이제 사흘밖에 안 된 애기에 젖 먹어라 아기야 명령을 해봐야 아기는 젖 먹을 수 없다 이 말이야. 엄마가 젖을 안고 젖을 젖꼭지를 물려야만 아기는 젖 먹. 수 있듯이. 그래서 모든 명령은 약속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모세 율법을 보면, 모세 율법에는
누가 너에게 해를 끼쳤다면 복수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라? 상대방이 네 눈 하나 빼거든 너도 뭐예요? 눈 빼라. 그게 모세율법이야. 팔 부러뜨리거든 너도 뭐예요? 팔 부러뜨려라. 왜 그런 율법을 줬을까? 수준이 그랬기 때문이야.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의 수준.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모세율법에 따라서는 응? 눈 빼면 너도 눈 빼고 그랬다. 그렇게 너희들 배웠지. 그러나 나는 이제 너희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준다. 오른밤을 치거든 뭐요? 원수도 사랑하라는 얘기야.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야. 그래서 이제 요것만 딱 하고 저는 자꾸 맨날 요것만 하고 그러죠. 이제 진짜로 요것만 하고. 그래서 이제 모세율법 보면 또 이런 법도 있어요. 마누라가 싫거든 싫어지거든 어떻게 해요? 이혼 증서를 써서 어떻게 보내도 된다.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응? 예수님 뭐라 그래요? 자, 이제 둘이 결혼하면 뭐예요? 둘이 한 몸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결합시켜 주신 것을 사람이 응? 나누지 못한다는 것이 이것이 하늘의 원칙이었는데 네? 내가 모세를 통해서 마누라 싫거든 이혼 증서 써서 버리라. 그래서 왜 내가 그랬는지 아느냐? 왜 그랬겠어요? 이제 둘이서 한 몸이니 절대로 헤어지지 못한다. 그런 율법 줘봐야 너희들은 뭐요? 지킬 수 없다. 그러니,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니라.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줘서 내버리라 명령하였나니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너희의 마음에 뭐예요? 완고보다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너희 마음에 뭐예요? 완악함을 위하여. 너희가 워낙 그 이스라엘 너희 백성들이 그 당시에 워낙 악했다. 그러니까 악하니까 그 수준에 맞도록. 그래서 그렇게 됐다. 자,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원리 원칙대로 우리 인간에게 강압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수준을 어떻게 파악하면서, 그래서. 결국 끝에 가서는 우리를 누구 수준까지 올려주시겠다? 하나님 수준까지 올려주시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아유 보세요 제가 역시 또 약속을 안 지키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심 같이 하나님 수준으로 내가 올려준다는 거죠. 와, 이거 대박 아니에요? 응? 우리 자신으로서는 절대 못해요. 여러분 기대합시다. 기대합시다. 그렇죠? 그래서 참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해하시면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그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 우리는 지금 그래서 이런 약속은 누구에게만 할 수 있어? 구원을 받아들인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건 천만의 말씀.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래서 우리를 구원을 이미 받아들인 우리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부른지 아세요? 참, 또 한 번 또 약속을. 형제들아, 너희는 무엇의 자녀라? 약속의 자녀라. 그 약속을 받은.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받아만 주신다면 드디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셔서 반드시 이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시겠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속의 자녀라.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삭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났습니다. 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들 스스로 이삭을 만들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이삭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드디어 사라의 뱃속에 이삭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처럼 정말 마리아의 뱃속에 예수를 약속하신 예수,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놀라운 약속들의 이루어짐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약속을 가지고 사는 당신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만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만큼 정말 완전한 그런 인간이 인간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안고 우리는 하루하루 감사 속에서 희망 속에서 정말 기쁨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희망과 기쁨과 감사 속에서 우리의 유전자가 다 켜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치유도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약속의 자녀라는 사실을 끝까지 기억하며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떠나지 않고 우리가 간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